그다음에 네. 장모가 해주는 마사지 골드 마사지가 훨씬 오. 진짜 큰데요? 옛날 골드 마사지. 아유 손은 뭐 스무 살 저기 처녀 손까지 고운데요 뭐. 아유 근데 얼굴이 좀 맨질맨질하네. 이거 마사지 하나만 하네. 얼굴 좋죠. 아주 맨질거려서 뭐 했지? 아무것도 뭐 안 해요 저는. 아 이렇게 더 친해지는구나. 왜냐면 옛날 같으면 제 얼굴을 손대실 생각을 못 하시죠. 남녀의 내외하는 게 있으세요 아직도. 옛날뿐이니까 당연히 있죠. 아 그 참 오래 사니까 이 장모한테.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별 경험을 다 한다니까요. 오래 살다 보니까 사위 저 마사지도 해주고. 야, 참 이건 할만하다. 보람 있네. 야 이게 처가살이다 할만한데요? 어? 처가살이다 할만하다고. 처가살이 할만해? 예. 장모는 잘 뒀으니까 할만하지 그거 아무나 돼. 아 그러니까 못 나가서 일만 했더니 그냥 아 좋다. 어머. 혹시 관리사 자격증 따셨어요? 관리해서 자기 때 있으면 내가 이러고 앉았나? 돈 벌러 나갔지? 됐어 이제 닦고 가서 세수하고 와. 어디 보자 반다. 아이고. 분들분들한데요? 깜짝 놀랐네. 딴 사람 같은데네. 오우. 오. 안에서 또 해줄 거 있어 내가. 뭐 또 해주시려고요? 아 그럼. 어차피 10만 원 뭐 손 대는 것도 미남이 더 미남 만들어줘야지. 야 이게 뭐 다 붙여줘봐요. 조금 맛을 들이더니 또 머리 꺼졌네. 브이라이 혼자 맨날 앉아서 텔레비전 보다가 오늘 사위 마사지 해주지 이게 이렇게 재밌는 일이 이렇게 많은 줄을 몰랐네. 아이고 봤다가 보니까 해주는 것도 재밌죠. 이제 됐고 자네한테 한 가지 더 할 게 있어. 더 할 게 있으니까 다 들어놓을게. 이것도 입술이구나 이거. 이것도 바르기만 하면 미남 된대. 입술이 이쁘진 모양이죠? 그럼 또 붙여야지. 뭔지도 모르고 붙여야지 그래. 입술 붙이는 것 같은데. 오야. 아 그럼 말 안 듣는 거예요 우리? 한동안. 들어오는 거야? 한동안 들어오는 거예요. 친구가 입술 색깔 봐. 자네가 또 나한테 잔소리를 하고 살 빼라고 하니까 그럼 말 못하게 하더라고. 입술을 딱 붙여놓은 거야. 그거 얼어주려고? 하지 마. 아이고 얼마나 장모한테 잔소리를 했으면은 저렇게 입을 막았을까. 진짜 조용히 해서 우리가 좋네요. 말 못하잖아. 잔소리 못하지. 아니 내가 잔소리를 한 떼고 하면 되지 뭐. 이거 붙였다고 못하겠어요? 아이고 그걸 붙이고 말하지 말라고 붙여주는 건데 왜 그 띄고 말할 것 같은데. 할 말할 때 하고 또 붙이면 되지. 계속 말해. 볼만하네. 나를 왜 붙여줘? 아유 붙여볼게 있어 봐봐요. 아유. 어머니 입에다. 가만히 계세요. 저는 장모님 입을 이렇게 열어드릴게요. 에이 뭐. 장모님도 붙여놓으니 볼만하구만. 뭐 자네는 더 볼만해. 흔들게 부인이다. 여성용이야 여성용. 아니야 사위 말 못하게 하려는 거래. 어느 사위가 그렇게 말이 많아서 뭐 말 많은 사위들 위해서 이걸 만들었겠어요? 아이 자네 같은 사위. 대한민국 장모님처럼 이렇게 살 찌는 분이 많지 않아요. 많아. 두 분도 입에 붙였는데 말씀이 더 많으신 것 같아요. 야 드디어 후포리. 아 남서방 이미지 많이 쇄신됐어요. 예, 고맙습니다. 예. 아이고 남서방 오늘하고 고생했다. 예. 아유 오늘하고 수고했네. 오늘 유아용품 많이 갖고 왔어. 유아용품 넣고 얼라 있나? 아가 아가야 나와라. 아가야 아이고 야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인사하자. 아이고 이뻐라. 야 그거 멀미 하고 있다. 제 생각에는 강아지가 또 워낙 귀엽고
해서 손주 손녀 보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좀 귀여워하지 않을까. 아이고 나는 그런 게 안 좋아.